원래 19,500원인데 할인 쿠폰 3,000원 왔어서 15,000 얼마 주고 샀어. 만두 짬뽕 정도 맛있겠죠? 아, 신기하게 생겼어. 소장님 맛있겠다. 그거 보고 한숨 나오고 저녁은 그래도 먹긴 먹어야지. 아니 그거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시장님이 안 알려주시고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수수료 뭐 이런 거 무지 코인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몰랐어가지고 그게 덜 받아요. 아 짜증나. 도대체 계약 많이 했으면서 돈 많이 받았을 텐데 깎였어. 진짜 열받아. 두달 동안 이게 정리인지 몰랐어요. 너무 화가 나는데 저녁을 만난 걸 먹으니까 기분 좀 풉시다. 에휴, 진짜. 왜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남은 아이스크림 먹어 치울까요? 그리고 잠을 어제 제대로 못 자도 너무 피곤하고 어지럽고요. 거실에 요가 매트가 깔려 있는데 오르고 밟아서 넘어졌거든요. 엄청 아파요. 그리고 너무 졸려. 오늘 테이프랑 순간접착 제도 다이소 사왔고요. 캐리어 수납함 5,000원짜리 좀 크더라고요. 근데 이게 좋은 게 여기 여는 부분이 항상 캐리어는 불편했잖아요. 이렇게 식이열려요. 크기도 딱 인형 사이즈라 나중에 여행 갈때 무속성 인형 안에 데려가가지고 사진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왔고요. 브라운 색깔, 회 색깔 중에 선택 가능하거든요. 브라운이 제 스타일이라 브라운 샀고요. 얘는 기본 스티커로 붙어 있는 거예요. 자, 보시면. 잠깐 뒤에 두고. 아, 여기. 얘는 회색, 브라운, 그레이, 옐로우, 회색, 베이지 브라운 중에 전 베이지 브라운 구매했고요. 1,000원에 에서버니 말랑키링 두개 들어있는데 사왔어요. 배경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. 가족 사진처럼 여기 캐리어에 달아줬어요. 여행용 가방처럼. 이거 하나는 따로 있는데 가방에서 꺼내기 귀찮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찍을 때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. 근데 자야 될것 같아서 너무 아프고 졸려요. 되는 일 하나도 없어. 너무 피곤해. 아. 근데 이 하이라이트는 맛있다. 아이스크림 금방 녹아요. 아이고. 제 하나는 이거예요. 예쁘고 귀엽죠? 이제 좀 자야겠다. 오랜만에 라면 부셔먹으려 하는데 분위기가 미친 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.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도 생라면 부셔놓고 사온 거 하나 있어서 먹으려고요. 피곤하다. 아이스크림 차려놓고 이 순서대로 먹었더니 생기랑 빙빙 내려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이거부터 먹어야 돼.
전에 둘러봤는데 살게 줄 사람밖에 없네. 페퍼민트 차 진행해주세요. 영수증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8시 주말이야. 먹었다 이제 홍구주꽃 처음 먹어본 4,800원이나 해서 몇천 원 추가하면 짜장면 짬뽕 이런 중화 요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렴하지 않은데 우유가 크림이 너무 느끼하고요. 그 우유 아이스크림 고급진 느낌 나는데 초코도 너무 진하고 딸기랑 안 어울리고 딸기는 과용도 없고 소스만 넣은 느낌? 정말 맛없다. 아이스크림 먹고 버리는 맛. 좋아하는 색깔도 바베큐가 제일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니까 입맛 정화를 좀 해야겠어. 너무 추워. 찬 거 먹었다. 눈 아깝다. 나 큰맘 먹고 타코야키 하나 5,500원에 11알 10이랑 10이랑 나름 이상한데? 상호는 먹고 싶어도 다음에 아니요. 아니 아끼고 싶었는데 4개 추가 포장해서 받아야지. 아, 너무 궁금해서 집 가서 리뷰해봐야지 오늘. 맛있겠다. 날씨가 다 돼가서 엄청 깜깜해졌어. 힘든데 10시인가? 모르겠어. 일단 엄청 어두워졌어요. 집에 가야지 이제. 집에 오니까 9시예요 오자마자 아이스크림. 근데 그거 아세요? 컴플리트 사먹은 7,500원? 아니다 4,500원. 4,500원보다 이 월드콘 쿠키앤크림이 더 맛있을 겁니다. 아마 제 느낌으로 먹어본 경우가 그래요. 하, 힘들다. 이거 먹고 타코야키 먹고 리뷰하고 쉬면서 자야겠다. 너무 피곤해요. 오자마자 으악 나 쓰러져 살려.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돼. 힘들어. 보니까 컴포즈가 더 고급스러운데 전 싸구려 입맛인가 봐요. 이게 더 맛있다. 나 사온 물건데 2,000원. 페퍼민트 남자친구 줄 거예요. 키링 천원어치. 이건 제가 쓸 거고요.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스티커에 키링도 나왔더라고요. 버전이 뿌신뿌신 키링이라 그러니까 안에 솜이 좀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완전 폭신폭신은 아니고 조금 눌리면 이렇게 눌러요. 또 잿폭시 스티커 100 이메입 2개 천원. 뭐가 뭘까? 이거는 만들기 한테 쓸 거고 이거 키링 똑같은 작가님 건데 버전이 좀 달라요. 요거 두 개 있나 봐요. 버전이 이거 2,000원. 그리고 종이 스크랩 뭐 크라프트 종이 글씨 저거 사진도 붙일 수 있어서 사왔어요. 그리고 세트 1,000원 해가지고 세 개 만들기 한테 쓴 거고 요렇게 세트고요.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딱 그 얘는 무슨 애 샀더라? 기억이 잘 안 나네. 뭔가 꿈이야 샀거든요. 분명히 이것도 조명이나 꾸며줄까? 근데 좀 고급스러워서 좀 꾸미기 좀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. 뭐 꾸미려고 사왔어요. 그럼 남자친구 줄 거고요. 이렇게 다 세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뜯어봐야 돼. 지금은 너무나 피곤해요. 내가 뭐 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. 그리고 저거 큰일 난 게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. 카드 뭐 체크카드? 나중에 회사 전화해서 아니